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가로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오늘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이건 주어 뭘로 선택해줘야 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날씨니까. 비인칭 주어 is로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 is로 해주고 그다음에 it is rainy and windy to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거리는 깨끗하다. 그럼 주어는 뭐가 돼? 이 거리는이 주어가 되지? 이 거리 this street is clean. 우리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니? 자, 이때 지금 주어는 너는 우리에게 네 자신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니? 하니까 너는 이게 주어죠. 말해줄 수 있겠니? 하니까 can you tell?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우리에게가 나와야 되지? Can you tell us? 그 다음에 너 자신에 대해 about 뭐 써야 돼? 너 자신이니까 yourself. 그렇지, yourself. 나는 그에게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I didn't hear 어떤 소식이든 어떤 소식 하면 되지. 근데 부정문이니까 some이냐 아니냐? any죠. any news from him. 우리는 신디의 생일 파티를 위한 약간의 계획을 짰다. 위. 우리는 주어지? 계획을 짰다. 현재 써야 돼? 과거 써야 돼? 과거. 과거 써야 되지? We made some plans. 그렇지. 약간의 계획하니까. Some plans. 나는 우산을 잃어버렸다. 나는 새 것을 사야 한다. 나는 우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사야 한다. 어, new one 써야 돼, 있어야 돼. new one. one이지, 다른 우산이니까. 저는 인기가 많다. 사람들은 그를 아주 많이 좋아한다. John is popular. 선생님, 저 같은 경우 오늘 그게 이게 나한테 중이어서 그냥 이걸. 그래, 상관없어. 자, 사람들은 좋아한다니까. people like. 누구를? 그를이지, 그를. 뭐 써야 돼? 그렇지. him very much. 저 사람들은 내 사촌들이다. 하면 저 사람들이니까. 저는 뭘로 써야 돼? 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복수니까 those 써야 돼. those. 배열이면 뭐 those만 써줘야 되겠다. people이 없네. those are, 그 다음에 내 사촌들. my cousins. 나는 이 꽃들을 론다에게 줄 것이다. 나는이니까. 줄 것이다. I will give. 그 다음에 이 꽃들을이죠. 이 꽃들을. these flowers. 누구에게? 런다. 그렇지. 런다. 방안이 어둡다. 어둡다면 여러분 거리, 날씨, 명암. 명암이지, 명암. 비인칭조 있어야 되겠지? It is dark in the room이래요. 케이크 좀 드시겠어요? 하니까 Will you have some cake? 그렇지. Have some cake인데 왜 some을 썼어? any를 안 쓰고 권유. 오케이. 권유의 응원문이기 때문에 any 대신 some 쓴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니까. we 그다음에 찍었다. took 그다음
pictures. 누구누구 자신이 할 때는 of ourselves. 아, 더 있구나. The pictures. 이것이 내 이메일 주소다. This is my email address. 내가 네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면 일단 can I get 너의 것이지? 너의 것 하면 yours가 되는 거야. 자, I didn't bring my ID card today. 오늘 내 신분증 안 갖고 왔다. My old shoes don't fit anymore. 내 옛날 신발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I buy a dictionary. 네, 나는 사전 앱을 살 것이다. 자, can I see your ID card? 당신 ID 카드를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sorry. I, 뭐라고 해야 돼? I didn't bring it. 그렇지, didn't. didn't 하고서 bring 바로 나의 아이디 카드니까 it이라고 하면 되겠지? it today. 자, did you buy new shoes? 새로운 신발 샀니? 응, 나의 old 이 shoes를 뭘로 바꿔줬어? old ones to don't fit. once 하고서 don't fit anymore. Do you have a dictionary 앱, 사전 앱 있니? On your smartphone. 스마트폰에 no. 하지만 I will buy, 뭐 써야 돼? buy one. one is one. 선생님, buy의 과거는? bought. b-o-u-g-h-t. bought? buy. 아니면 그거 보지. 말고 그 저거 buy one safe 할 때 그건 알고 그리고 buy one safe 이거 과거에 나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buy에 가거든요. buy one safe 이거? 네, 이건 buy 이거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형이 없어. 아 그래요? 응. 아 그럼 어. 자, 알맞은 거. 자, hurt oneself, help oneself, make oneself, buy oneself.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이 oneself를 oneself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시험에서 그렇게 쓰면 100% 틀리지. myself, himself, herself, themself, 이런 식으로 바꿔 써야 돼. 선생님, 시험에서는 몇 문제 나왔는데? 그때 달라요. 일단. then walked along the bench. 아, beach. beach를 걷고 있어. 어떻게 걷고 있어? 혼자 걷고 있지? 뭐 써야 돼? by oneself인데 then 남자 여자 남자니까 himself 그렇지. 자, the little girl fell down. 아우 여자에 넘어졌네. 기적 아프겠네. 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hurt hurted 그냥 hurt hurted 어 hurted라고 해야 되겠네. hurted herself 그렇지 herself. 자, 필립하고 캐런이 뭐 하고 있어? help themselves. 과거형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지. helped themselves라고 해야지. 아. The hotel was wonderful. 호텔이 좋았어. We blank. We made. we니까. ourselves지. 그 다음에 at home 이렇게 되는 거야. 쉬었다가 이따 형용사 부분을 수업을 미리 좀 해놓을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목요일날 볼까? 아, 네, 그러면, 보세요. 마음 없어. 서브는 해주시고. 맞지? 네.
미리 해놓고 여러분 여기 와서 그거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그때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야? 뭐 알지? 어디로 그러니까 어디로? 천안. 천안. 출장 가서 뭐.